이 개미 군단이 방문한 김에 완전히 다 전멸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죽었어, 이씨. 자, 여러분. 앞에 저희 집 개미 군단 사진 잘 보셨죠? 여러분들 저희가 이제 뭐 이런저런 나무 사진 올려드리니까 거기다가 개미 퇴치법 좀 알려주세요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저희가 예전에 붕소인가 붕산인가 그거 갖고 영상을 올린 적이 있어요. 약국에서 사갖고 이제 뭐 빵가루하고 합쳐갖고 하면 됩니다 라고 했는데 그게 효과가 있긴 있는데 너무 눈에 보이지도 않고 좀 미미해요. 그래서 오늘은 개미나 파리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약간 농약 쪽으로 좀 넘어가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게 천연 살충제 몸에 좋은 거 해롭지 않은 거 이걸로는 효과 보기가 좀 힘들어요. 근데 개미나 파리 같은 경우에는 한번 이렇게 생기기 시작하면 정말 와 어떻게 손 쓸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농약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개미를 확실하게 그리고 저렴하게 퇴치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방법은 재료비가 뭐 다 합쳐봐야 한 1,000원? 1,000원도 안 됩니다. 하지만 효과는 확실한 방법이니까 여러분들이 이 방법 꼭 기억해 놓으셨다가 매년 이 방법으로 해서 개미들 완벽하게 퇴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다그당내 이 개미 군단이 방문한 김에 완전히 다 전멸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오늘의 준비물입니다. 백설탕입니다. 이왕이면 하얀 설탕으로 하세요. 이 농약은 뭐냐면 토양살충제라고 파는 게 있어요. 아무거나 사시면 됩니다. 토양살충제. 이게 뭐 몇천원짜리부터 몇만원짜리 있거든요. 그냥 싼 거 사시면 돼요. 그래서 토양살충제를 사시면 됩니다. 농약방 가서. 요거 한번 사놓으면 뭐 여기저기 뭐 감자 심을 때라든가 아니면은 정원 화단이나 이런 데 뿌리면 효과가 있으니까 한봉 사두시면 도움이 될 거예요. 저희는 요 한봉에 13,000원짜리인가 만원짜리인가 그럴 겁니다. 근데 6,000원짜리부터 제가 나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제일 저렴한 거 사시면 됩니다. 그리고 절구 요걸 빻아야 돼요. 그리고 요게 뭘까요? 진순이 사료입니다. 원래 보통은 이런 사료를 안 쓰고 뭐 산도 그 다음에 보름달 빵 뭐 감자 이런 걸 많이 쓰세요. 그런 걸 쓰셔도 됩니다. 근데 저희는 왜 사료를 쓰냐면 저희가 우연한 기회에 이 사료가 밖에 이제 좀 흘린 적이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개미가 새까맣게 달라붙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 녀석들이 우리 강아지 진순이 사료를 좋아하는구나 라고 제가 딱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사료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조 방법 가시죠. 자, 집에 절구가 요거밖에 없어서 하는데 계신 분들은 알루미늄 절구나 쇠절구를 쓰시는 게 더 편해요. 그래서 이렇게 진순이 사료를 넣고 빻아주세요. 자, 이렇게 사료가 어느 정도 빻아졌죠. 그 다음에 설탕하고 살충제는 1:1로 넣으시면 돼요. 아셨죠? 그래서 종이컵 뭐 하나로 하셔도 되고 저처럼 그냥 손으로 눈대중으로 하셔도 됩니다. 네. 1:1이라는 것만 비율만 맞추시면 돼요. 대략 이 정도 넣고 토양살충제 이 정도 이렇게 다 넣으시고 다시 한번 이렇게 세게 빠지지 말고 살살 사실 토양살충제하고 설탕은 안 빠아도 돼요. 근데 잘 섞이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주는 겁니다. 그냥 살충제가 설탕하고 그 다음에 사료하고 잘 배합이 되도록. 자, 이렇게 완성이 됐습니다. 자, 이렇게 개미군단 지금 가고 있는 거 보이시죠? 여기도 보이시죠? 보이시죠? 그러면 이쪽에다가 얘네들이 있는 쪽에다 살살 뿌려주세요. 이렇게 살살. 처음엔 반응 안 할 거예요. 얘네들이 이제 먹이 활동을 하는 중이라서 얘네들이 가는 데다 살살 뿌려주세요. 이렇게. 자, 이렇게 살살. 얘네들이 언제 어디서 반응할지 몰라요. 그래서 따라가면서 얘네 경로에다가 살살 뿌려 놓으세요. 자, 저희는 집 밖에까지 이어져 있네요. 따라와 보세요. 저희는 이렇게 보시면 집 밖에서부터 개미가 집 안으로 들어와 오고 있네요. 집 안에 사료 같은 게 먹을 게 있으니까 요걸 좀 대대적으로 나르고 있는 것 같아요. 다그당님 일로 오세요. 일로 오세요. 찾았습니다. 개미굴집 찾았어요. 이렇게 따라가다 보면 집이 어딘지 찾을 수 있어요. 여기 들어오고 나오고 하는 구멍 보이죠? 여기가 개미집입니다. 개미집을 찾았습니다. 그러면 자 이제부터는 이 개미집 주변에 집중적으로 놓아주시면 돼요. 개미집 주변에다가 집중적으로 집중적으로 놓아주시면 돼요. 그럼 얘네들이 멀리 안 가고 집 주변에서 먹이를 구하기 시작할 겁니다. 와, 개미집이 여기 있었네. 저희 집 화단 정원 한가운데 개미집이 있었네요. 이야. 자, 이렇게 뿌리고 나서 남은 살충제들이 좀 많이 있을 거예요. 보관했다가 다음에 쓰셔도 되지만 이게 또 보관해놓으면 사고가 일어납니다. 항상 보관하지 마세요. 그래서 이 남은 것들은 어디 뿌리냐? 자, 이쪽으로 오세요. 장미에 진드기가 제일 많이 붙죠. 장미꽃 뿌리 부분 있죠. 뿌리 부분 양쪽에 저희 이렇게 아치를 만들어 놨잖아요. 이 양쪽에 뿌리 부분에 나눠서 다 써주세요. 왜냐면 장미에 진드기가 많이 붙어요. 그 이유는 뭐예요? 개미들이 진드기를 이쪽에다 많이 날르고 장미의 수액을 진드기들이 좋아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개미가 이 장미꽃 주변에 있을 확률도 더 높습니다. 그래서
남는 것들은 이렇게 장미꽃 양쪽 뿌리 부분에 쫙 뿌려주시면 벌레도 해결되고 개미도 해결되고 그러면 진드기도 덩달아 해결되는 일석삼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약을 뿌려놨으니까 저희가 몇 시간 뒤나 아니면 내일 요 개미들이 없어지는지 한번 확인하고 영상 추가로 더 찍어서 여러분들한테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저희는 반나절이나 하루가 지난 거지만 여러분들은 바로 며칠 뒤에 결과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가겠습니다. 자, 이렇게 장미 뿌리 부분에 이렇게 양쪽의 뿌리 부분에 다 썼습니다. 자, 결과 기대해주세요. 자, 가져간 녀석들 보이죠? 네, 여기도 한 마리 보이고 여기 한 마리 보이죠? 여기도 가져가네. 여기도 가져가네. 보이시죠? 여기 연어에서 가져가네. 그죠? 열심히 독약을 물어다 나르고 있습니다. 요 녀석. 요 녀석 아주 멋지게 나른다. 요 녀석. 나른 게 보이죠? 보이시죠? 아이고, 예쁘다. 그래, 빨리 가지고 와. 자, 여러분들 영상으로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요 녀석 보세요. 요 녀석. 벌써부터 해롱해롱 되고 있죠? 그죠? 요 녀석도 그렇고. 그죠? 해롱해롱 되고 있죠? 애들 행동 이상하죠, 좀? 그죠. 요 녀석 보세요, 요 녀석. 특히 요 녀석. 그죠? 행동 이상하죠, 요 녀석. 벌써부터 이제 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몇 시간 정도 지나니까 약에 취한 녀석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이 녀석 주워 먹은 것 같습니다. 얘가 정신을 못 차리고 있어요. 네, 벌써부터 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확실히 집 근처에서 효과를 보이는 애들이 있네요, 좀. 그죠? 여기도 보이고. 얘도 지금 해롱해롱 거리고 있습니다. 확실히 효과가 있습니다. 빠르고. 오늘은 이렇게 토양 살충제 가지고 개미를 잡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렸습니다. 물론 이제 뭐 친환경으로 해서 잡는 것도 좋지만 효과 보기가 조금 힘들어요. 저희가 이전 영상에서도 붕산 가지고 요 개미 퇴치하는 영상을 올렸었는데요. 근데 효과가 확실히 좀 미비하고 눈으로 보는 효과를 보기가 힘들었거든요. 근데 확실히 토양 살충제를 가지고 하니까 이렇게 몇 시간 만에 효과가 바로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한 하루 이틀 정도 더 지난 다음에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지도 여러분들한테 나중에 제가 다음 영상에서 소개를 해드릴 수 있으면 해드리도록 할 거고요. 이 토양 살충제가 뒤에 이렇게 읽어보시면 정말 각종 벌레에 다 효과가 있는 건데 그럼 얘네들이 이렇게 뿌렸을 때 맞아갖고 죽는 거냐? 아니에요. 토양 살충제 자체가 단맛이 나요. 그러니까 어때요? 얘네들이 스스로 먹게끔 하는 거예요. 그래서 뿌려놓으면 얘네들이 설탕인 줄 알고 아 설탕인가 보다 하고 싶어서 막 먹다가 깨끗하고 죽는 거거든요. 근데 거기다가 이제 개미들은 경각심이 더 심하고 잘 안 죽으니까 거기다 이제 설탕, 백설탕을 섞어갖고 싹 믹스해서 주면 얘네들이 설탕을 먹으면서도 어떻게 되겠어요? 빻아놨으니까 이 토양 살충제가 딸려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사료 먹으면서도 거기에 묻어있는 토양 살충제가 딸려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멸이 되는 원리니까 여러분들 이 백설탕하고 토양 살충제, 그 다음에 이제 한 가지 더 섞으면 좋은데 그거는 기호에 맞게 하시면 좋은데 보통 감자 삶아서 으깬 거, 산도, 크래커 있죠, 크래커류 이런 것들로 하시면 굉장히 효과가 좋다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것들 그렇게 세 가지 재료로 믹스하셔서 한번 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미로 고통받는 분들, 그리고 뭐 텃밭이라든가 정원이라든가 이런데 개미 퇴치가 좀 안 돼서 너무너무 고민이신 분들, 그리고 막 비싼 약재들 있잖아요, 외국산 막 이렇게 물약 쪽 짜갖고 했고 막 한 큐브에 막 몇천 원짜리, 5천 원짜리, 만 원짜리 이런 거 쓰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거 쓰지 마시고 요거 한번 사놓으면 거의 평생 쓸 만큼 양이 되니까 꼭 한번 사놓고 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달걀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